빠방 하이. 와, 이게 얼마 만에 픽사 영상인가요? 우리 소개서가 망한 이후 장장 1년 반 만에 픽사 영상.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짱구, 지브리 못지않게 픽사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애 작품인 인사이드 아웃을 털어볼 텐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전 세계 10조 원 가까운 흥행,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흥행만 했냐고요? 메타크리틱 점수 94점, 심지어 그 짜다는 박병식 평론가 평점도 8점. 저도 보는 내내 울컥하고 감동했던 작품입니다. 5번이나 봤다고요? 빡티 같은 어른들도 울게 하는 어른 동화장인 픽사. 지브리 저리 가랄 정도로 심오하고 숨겨진 이야기도 많죠. 빠방이들도 몰랐을 인사이드 아웃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제어 본부.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 각각의 감정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라일리의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모여 라일리의 추억을 만들고 성격을 형성하죠. 라일리는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하키를 좋아하는 행복한 소녀로 자라납니다. 고작 11살뿐인 라일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아빠의 직장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된 가족. 라일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암울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슬픔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억의 구슬 손을 대며 라일리를 슬프게 만드는데요. 기쁨이는 슬픔이를 계속 막아보지만 쉽진 않습니다. 두둥. 결국엔 투닥거리하다가 본부에서 둘 다 이탈하고 말죠. 본부엔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만 남아서 라일리는 점점 삐뚤어지고 성격점은 하나둘씩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쁨이 그리고 슬픔이. 힘들게 돌아가던 중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인 빈봉을 만나는데요. 어제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 3인방의 미네소타 가출 작전으로 난리의 머릿속 세상은 붕괴 직전에 이르죠. 기쁨이 일행은 기억 저장소, 상상의 나라, 꿈 제작소를 거쳐 탈출에 거의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난리를 위해 슬픔이는 없어져야 한다며 기쁨이 혼자 탈출을 시도. 아니나 다를까 파이프의 붕괴로 기억 매립 뒤로 떨어집니다. 몇 번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결국엔 실패. 자포자기한 기쁨이는 거기서 파란색 핵심 기억을 발견합니다. 기쁜 기억인 줄만 알았던 핵심 기억을 되감기하자 슬픈 기억이 나왔고 다시 되감기하자 기쁜 기억이 나온 건데요. 그제서야 기쁨이는 모든 기억은 슬픔과 기쁨이 상호존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빈봉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기쁨이는 메리치에서 탈출에 성공. 우여곡절 끝에 슬픔이와 본부로 도착해 하나하나 되돌려놓습니다. 복합적인 기억 그리고 더욱 다채로워진 성격성들로 채워진 나일리. 그렇게 12살이 되고 영화는 행복한 웃음으로 마무리. 준비운동 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펄2, 메리다와 마법의 숲, 몬스터 대학교까지. 연이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위기설이 돌았던 픽사.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위기설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너무 뇌절 소재인데다가 표현하기도 어려워서 작품성도 불안하다는 거죠. 물론 갓픽사답게 개봉하자마자 우려를 파바박 날려버렸죠. 이처럼 내 머릿속에 살고 있는 감정을 의인화하는 건 헐리우드에선 흔한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어깨 위에 천사와 악마 클리셰는 다들 많이 보셨죠. 이런 의인화된 감정이나 몸속 세계를 다른 작품으로는 오스모시스 존스, 유미에스 세포들, 내 머릿속 포이즌베리란 작품까지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사이드 아웃과 특히 비슷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 디바이디드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이 작품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남자의 머릿속에 사는 이성과 본성이 서로 경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상황을 보는 부분, 계기판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 등 내부 풍경이나 각각 남녀의 머릿속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부분 등 딱 봐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게다가 브레인 디바이디드 공개일은 2013년, 인사이드 아웃 개봉일은 2019년. 그림체도 같은 3D라 그런가 느낌이 비슷해서 예고편 공개 시 브레인 디바이디드의 장편작이 개봉한 걸로 착각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편 제작자가 표절서를 공식 부인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이야기의 방향성 자체도 아예 다르고 인사이드 아웃 제작 작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걸 감안했을 땐 2013년이면 거의 제작 마무리 시점일 테니 표절일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걸까요? 이 작품도 엄청 재밌는데요. 다시 봐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2009년 인사이드 아웃은 이때부터 무려 6년간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스토리의 변화도 많았는데요. 처음엔 캐릭터가 더 많았던 거 아셨나요? 우리가 다 아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외에도 권태, 욕망, 시기, 사랑, 자존심, 희망, 절망, 우울증, 수치심, 당황, 짜증, 침울, 죄의식, 놀람, 신뢰, 외로움, 기대,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쾌감까지 총 26개 감정 캐릭터가 기획됐다고 합니다. 와, 프로듀스 26인가요? Anyway, 이 많던 걸 축소하기까지 심리학 전문가인 폴 에크만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구성되어 폴 에크만은 기본 감정을 기쁨, 슬픔, 환한, 공포, 놀람, 혐오의 6가지로 분류한 학자입니다. 이건 다인의 학설이기도 한데요. 이 6가지 감정이 혼합되어 여러가지 복합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처음엔 슬픔이를 배척하다가 각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합감정을 통해 라일리가 성숙해지는 스토리도 이 논리와 유사하죠. 이 학설에 따라 놀람이 연습생까지 총 6개 감정으로 거의 확정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탈락됐다고 하는데요. 소심이가 놀라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이 들면 낮에 쌓아둔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설정, 기억이 선별되어 장기 보관 혹은 폐기 처리되는 설정, 성인이 되어서 상상의 나라를 파괴하는 설정, 어렸을 때 핵심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 등 고증을 거친 심리학의 설정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대학교 심리학 수업 시간에 교육용으로 인사이드 아웃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논 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심리학 공부를 한 거죠. 됐. 이처럼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핵심 감정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라일리의 탄생과 함께 기쁨이가 태어났고 기쁨도 잠시 33초 만에 슬픔이가 등장했죠. 그 사건을 하나씩 겪으면서 다른 감정들도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아무래도 짬이 제일 많고 터줏대감이라 그런지 기쁨이의 독재체제나 다름없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슬픔은 겨우 두 개밖에 없고 거의 기쁨으로 꽉 차있죠. 핵심 기억 다섯 개도 모두 기쁨이 겁니다. 라일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사실상 다른 감정들을 억제한 거나 마찬가지라 실질적인 사건의 원흉이 기쁨인 셈이죠. 슬픔이 덕분에 길 찾아놓고 나중에 버리고 가려고 한 거 보면 말 다 했습니다. 물론 대충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요. 그렇다 보니 원래 설정이 거의 빌런급이었는데요. 감정제어 공부를 독재하고 기쁨을 위해서 친구 얼굴에 침 뱉는 행동까지 한다는 게 초기 컨셉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스케치를 보면 슬픔이를 깔고 앉아있는 그림도 나오는데요. 그 컨셉이 완화되고 완화되면서 슬픔이를 원 안에 가두는 귀여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리더 역할을 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는 버럭이, 엄마는 슬픔이, 피자집 가게 직원은 까칠이, 라일리네 반 친구는 소심이로 각각 리더가 다르죠. 빠방이들 감정의 리더는 뭔가요? 저는 기쁨이랑 슬픔이 혼종. 빠방이들은 인사이드 아웃에 속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공식 속편은 아니지만 DVD용으로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라일리의 첫 번째 데이트라는 단편이 공개됐죠. 라일리네 집을 찾아온 한 남자아이, 아빠의 머릿속에 적색경보가 뜨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난리가 난 건 엄마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우 12살짜리밖에 안 된 금쪽같은 딸이 데이트를 한다니. 멘붕이 돼서 친근한 척 유행어를 쓰며 라일리를 떠봅니다. 단지 쩔어라는 단어를 들은 라일리의 실반은 네, 여기도 난리 났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이는 태평해 보이는데요. 사실 머릿속은 음악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흑심을 품고 있는 걸 확신한 아빠의 머릿속은 결국 쫓아낸 경보를 발동하고, 과연 라일리는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누가 인사이드 아웃 아니랄까봐 정말 귀여운 단편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은 본편 마지막 장면에 라일리랑 부딪힌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공부의 모양이 다른데요. 걔는 개뼈다구, 고양이는 캣타워, 라일리의 썸남은 락 공연장, 아빠는 지 통제실, 엄마는 우아한 빨간 커튼이 자리하고 있죠.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좌석인데요. 보면 어른들은 다 앉아있고 아이들 감정은 다 서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설정인데요.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인격을 결정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인사이드 아웃 2 제작이 확정됐죠. 2024년 6월 개봉 예정으로 라일리의 고등학교 이야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라일리의 사춘기와 잠재의식 세계의 소동극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부디 코로나가 끝나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길. 네, 이스터에그 맛집 픽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인사이드 아웃,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피자 플래닛 트럭.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너무 희미해서 찾기 힘들다고 하죠. 두 번째, 기억구슬에 나오는 미끄럼틀. 토이스토리 3 써니사이드의 미끄럼틀 디자인을 그대로 썼습니다. 기억구슬 중엔 업의 명장면도 등장하죠. 네 번째, 라일리가 가출한을 뛰어갈 때 군사장벽에 A113. 이건 모든 픽사 영화에 나오는 이스터에그이죠. 팀버튼, 브래드버드, 존 라세티 등 애니업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카라치의 교실번호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맥과 화상 채팅할 때 왼쪽 친구 리스트에 닭 피트라는 이름은 감독인 피트 닥터의 이름이고요. 공원에 차 세우다가 미끄러지는 기억의 공룡은 굿다이노의 주인공인 알로. 라일리 방안 탁자 위 음식 잡지 표지 모델은 라따뚜이 여주 콜레트. 식사할 때 컵누들은 라따뚜이 남주집 냉장고에 있는 컵누들과 통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할 때 전신주의 새 때는 픽사 단편작 폴더월드의 새들. 라일리 학교 교실에 있는 지구본은 토이스토리 3 앤디방 지구본의 채탕. 빙봉과 뛰어놀 때 방안의 고무공은 픽사 고무공. 빙봉이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워커는 월리가 들고 다니던 워커. 미모가 그려져 있는 Find Me라는 보드게임도 찾을 수 있고요. 제어장치 중앙에 있는 상단 3개의 버튼은 미키마우스 모양. 이해해도 많은데요. 픽사 강팬들은 이스터에그 찾다가 밤 새우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슬픈 것도 꼭 필요한 감정이고 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니요, 울어도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슬플 땐 슬퍼해도 좋아요. 제 영상들도 동심을 일깨워주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 마무리! 아직 지브리 숨겨진 명작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플레?